좋아요. 네. 여기도 한 잔씩 주세요. 아, 새우가 최고지. 새우! 다 끝났다, 이제. 이몽룡, 너도 이제 끝이다. 미안해. 너만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. 이건 작별 선물이야. 이게 뭐예요, 누나? 게임인데 해보면 알아. 조금 부끄럽지만 나라고 생각하고 아껴줘. 나 좀 도와줄래? 병아리는 말 못했지만 나는 하잖아. 제발. 춘향은 누구야? 아, 깜짝이야. 왜 비밀의 화원에는 춘향만 없는 거지? 아,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진. 그게 말이 돼? 원래 춘향이 주인공이잖아. 그러면 춘향 역할로 유나 씨는 어때요? 어울릴 것 같은데. 뭐? 아, 농담이에요. 하. 내가 게임 시나리오는 안 써봤거든. 게이머가 주인공이 돼서 살인마로부터 춘향을 구해야 되는 미션이야. 특이한 점은 살인마가 10살이라는 거. 차라리 소설을 써보는 게 어때요? 제목은 재벌 2세의 사생활? 재벌 2세의 중소기업 잠입 드라마. 일단 머리나 좀 식히면서 점심이나 먹죠. 아, 짜장면을 중국에서 만들어 오나? 왜 이렇게 안 와? 오랜만이에요. 배달 일도 하세요? 이게 파악이 안 되지 지금! 아, 올해 칼 맞을 운명이라도 있나. 덕분에 새우잡이 재밌었다. 성실하게 살아오셨네요. 잘하셨어요. 닥쳐!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극약 먹고 황천길 갈 뻔했어. 알아! 그건 김 차장님 때문이죠. 아, 그러니까? 한 가족 나락 구경은 아무 일도 아니시다. 이몽룡, 너이 사이코패스 새끼! 잠깐만! 나서지 마요. 너 뭐야, 너? 전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. 뭐? 나도 이몽룡 사장에게 원한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겁니다. 그러니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? 무슨 개수작이야, 이씨! 전 당신이 알면 좋을 만한 이몽룡 사장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. 저와 함께 힘을 합치시죠. 대신 그쪽도 정보를 제게 주셔야 합니다. 나가서 함께 얘기하시죠. 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, 이씨!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, 김 차장님?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겁니다. 저 사람이 자꾸 나랑 같은 편이라고 그러니까. 남의 인생을 파탄내려면
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버려야 한다. 시도는 좋았어요.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죠. 날 건드릴 땐 살해당할 각오로 하는 거라고. 셋셀 동안 여기서 꺼져. 그렇지 않으면 살해당할 각오로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주위 가장 소중한 누군가가 될 테니까. 하나. 괜찮아요? 아, 이거 정당방위니까 우리한테 잘못 없는 거겠죠? 아, 뭐예요? 진짜 들었잖아요. 씨. 아, 왜 이렇게 연기를. 아, 깜짝이야. 아. 괜찮아요, 시현 씨. 미안해요, 나 때문에. 상처가 그리 깊지 않아서 다행이에요. 아까 저를 적이라고 한 건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. 역시 시현 씨는 대단하네요.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할 거지, 이몽룡?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잖아. 그만하자, 그래.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. 치워, 이 사이코패스 새끼야. 그 이유라도 좀 듣자.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? 그럴 이유가 있어서. 뭐 무리도 아니죠. 회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. 이해할 수 있어요? 사장님이 통화가 안 되네요. 인사라도 하고 가시지. 사표는 사장 데스크에 올려두고 갈게요. 아쉽네요. 그동안 미안했어요. 뭐야, 진짜 그렇게 좀 얘기하지. 아니 그래도 후임은 받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? 몰라요. 사표 소리 안 될 수도 있어요. 저러다 다시 돌아오면 그거 뭔 개쪽이냐고. 멋있는 척은 해도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한다니까. 그러니까. 들린다. 차라리 소설을 써보는 게 어때요? 재벌 2세의 중소기업 잠입 드라마. 그 새끼입니다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찾고. 나 때문이죠. 제가 유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제 마음대로 흔들었기 때문에. 네. 제가 유나의 어디야? 이사님. 어디야!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돼. 그래줘, 유나야.